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와! 엄청 웃기다! 뭐야? 저 왜 이렇게 재밌어? 너무 슬퍼. 지니, 아직도 TV 봐? TV 엄청 재밌다. 저런 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글쎄, 방송국에서 만들지 않을까? 지니도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 방송국에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니! 지니, 방송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지니, 방송국 PD가 되면 되겠네요. 네! 방송국 PD요? 방송국 PD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송을 만들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고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지니는 어떤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지니는 지니가 좋아하는 동요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그럼 지니가 거기에 맞게 배경을 그려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꿀벌이 있으니까 꽃을 그려야겠다. 예쁜 꽃들도 그려주고 많이 많이 꽃과 어울리는 예쁜 구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는 예쁜 구름도 있고 귀여운 아기 구름. 벌집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거예요. 율동은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있는 귀여운 꿀벌이랑 상어맨이요. 정말 귀엽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귀엽게 율동을 하고 있다가 지니가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면은 꿀벌이랑 이 상어맨이 꽃에 있는 꿀들을 벌집에다 옮기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 재밌겠죠? 너무 좋은데요, 지니?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쫑쫑! 우와, 지니가 만든 그림이 이렇게 촬영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조명이에요. 네? 조명이요?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게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을 비춰주면 화면이 더 화사해지고 색도 더 예뻐 보여요. 우와,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카메라가 진짜 많다. 한 대. 카메라 두 대. 여기도 있다! 3대! 4대! 여기도 있네? 5대? 피디님, 카메라가 5대나 있어요! 지니, 카메라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보면 상어맨이랑 꿀벌이 있는 곳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네? 카메라가 또 있다고요? 카메라가 어딨지? 여기 있나?
이렇게 그림 위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아까 우리가 찍었던 방향 말고도 이쪽에서 본 상어맨과 꿀벌의 모습도 찍을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이건 지미집 카메라예요. 지미집 카메라요? 이렇게 길고 큰 기계에 카메라를 올리면 사람이 직접 찍을 수 없는 위치에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방송국에는 정말 신기한 카메라가 많아요. 편집해볼까요? 네, 편집이요? 네, 아까 우리가 촬영을 해온 긴 영상에서 방송에 내보내고 싶은 부분만 쏙쏙 골라 보기 좋게 다듬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방송이 재미있도록 진이가 열심히 편집할게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TV 보는 걸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쁘다 바빠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